저도 이름은 아이컬링 위케이입니다. 보여드리죠. 여기 이렇게 텅 빈 게 있죠? 이렇게 그리면 나옵니다. 또 이렇게 색칠하면 그림이 나오죠. 또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나와요. 또 이걸 그리면 여기에 가기 되고 이걸 클릭하면 세이브 됩니다. 작품을 보여드리죠. 이건 내가 그린 염소입니다. 소 같은데요? 네, 소인데요. 그 다음 거는 이거예요. 이건 사자 모형인데요. 네. 파탕을 막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 색깔 바꿀 수도 있나요? 기우개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해도 되고요. 또 이거는 돌고래 모형인데요. 이렇게 색깔 이렇게 하고 이걸 클릭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우기도 해요. 이걸로 또 이거 세이브해가지고 저장해왔고요. 이걸로 이건 우리 내가 만든 로봇인데요. 내가 만든 로봇입니다. 네이버면 됩니다. 다 됐어요? 또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뭔데요? 이건 고릴라예요. 고릴라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고릴라는 바꿀 수 없고요. 그냥 색칠하는 거예요. 색칠이 안 되잖아 지금. 예, 지금은 안 돼요. 뭐 이걸로 하면 이렇게 색깔도 바꾸고 또 합니다. 다 됐어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세이브도 해요. 이건 공룡 모양입니다. 언 하고 이걸 언 하고 클로즈 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내가 해요. 네, 다 됐어요? 또 이것도 있죠. 이것도 지금 어제 만든 사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세이브가. 새로운 그림 같은 거는 추가를 못하네. 있는 것만 하는 거죠? 네. 네, 고마워요. 안녕. 네. 오케이.